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주 의회 의원들이 이달 종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의 추가 지원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방 정부 실업급여 지급이 지난 25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보충 수당을 회복하지 않는 한 실직자들이 받게 될 실업수당은 주당 평균 340달러에 그치게 될 전망입니다.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부터 연방 신탁기금으로부터 6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아왔는데요. 현재까지 870만 건에 달하는 실업수당 요청건과 함께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7일 일부 의원들은 주 600달러 실업수당이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보다 높아 많은 이들이 복직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 따라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방 실업급여를 주 6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낮추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UCLA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가 28일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00달러로 낮출 시 캘리포니아 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. 따라서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방안에 대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하원의원들 간의 협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년 전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방 신탁기금으로부터 107억 달러를 빌린 뒤 지난 2018년 고용주에 대한 세율을 높여 대출금을 갚은 바 있습니다.